안녕하세요. 한영 영안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지금 번역가들을 위한 한국어와 영어 이두 언어 간의 번역을 하시는 번역가분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2019년 번역가 요율 설문조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6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2월 말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월 말쯤에 정보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표로 보기 쉽게 만들 예정인데요. 아직 40분 정도가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번역가 요율 설문조사 왜 하는 거죠? 궁금한 번역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째는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신 번역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번역 요율을 받고 계신지 궁금해서, 단순히 궁금해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번역가분들, 우리 같이 같은 언어로 일을 하고 있는 이 번역가분들이 서로 어떤 영역에 어느 정도 번역 요율을 서로 받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정보가 아예 없는 쪽과 정보가 있는 쪽은 상황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문조사 문항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프로즈닷컴에 등록되어 있는 번역가분들에게 한분한분 메일을 드려서 참여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한계가 와서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쭉큰 숫자로 늘었다가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 40분 정도만 더 참여해주셔서 전체 참여자가 한 100분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두 언어로 번역을 하시는 번역가 분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2019 번역가 요율 설문조사. 지금까지 58분 참여를 해주셨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귀하가 다루는 번역 언어상을 선택해주세요. 영어에서 한국어인지, 한국어에서 영어인지. 현재 아직까지 비율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 경력. 번역 경력은 1년 이내, 뭐 3년, 5년, 10년, 15년 이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서 3년 사이, 3년 차 사이의 경력을 가진 번역가분들이 한36%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번역 관련 학위를 표시해 주세요. 보시면 전공안함, 교육기관에서 번역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또는 전공을 하신 분,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박사과정 이상 밟으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현재까지로는 전공 안 함, 전공을 안 하고 번역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다음 항목은요, 이 번역을 풀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현재로서는 풀타임이 한 4분의 3 정도 되죠. 요만큼. 그만큼이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번역 요율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문서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한다. 또는 문서의 주제에 따라서 또는 모든 주제 관계없이 내 번역 요율은 동일하다.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가격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귀하의 최저 번역 요율은 얼마인가요? 어떤 주제든 관계없이 귀하의 최저 번역 요율은 얼마인가요? 지금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곳이 보니까 46원에서 70원, 출발어 단어당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46원에서 70원, 그러니까 0.04에서 0.06센트 정도. 그리고 귀하의 최고 번역 요율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도 넣어봤는데요.
81원에서 115원 사이, 그리고 또 80원 이하 요두 부분이 꽤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주로 번역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번역 직후 받으시는지, 30일, 60일, 90일. 지금 현재로서는 번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받는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현재 주로 다루고 계시는 번역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트랜스크리에이션 포함 이렇게 했는데요. 비즈니스 IT 마케팅, 지금 마케팅 쪽이 꽤 높고, 비즈니스 IT 쪽도 마찬가지로 높고요. 기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 클라이언트가 있느냐, 고정 고객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또는 예, 주로 한두 군데, 아니면 주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고객과 일합니다. 이런 대답인데 지금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의 클라이언트와 일한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국내 여러 통역 대학원에서 제시하는 번역 요율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넣어봤어요. 알고 있지 않다, 모른다라고 답을 하신 분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프로즈 회원들의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는 이 번역의 평균 번역 요율이 0.09센트, 그러니까 102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예, 아니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봤거든요. 예, 아니요, 지금 아니요라는 항목이 그래도 60%로 가장 높네요. 이 가격은요, 프로즈닷컴 구글에서 English into Korean Translation Rate 이렇게 치시면 가장 상위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이 프로즈닷컴에서 제공한 이 평균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0.09라고 한 3년 전쯤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 0.11로 올라왔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0.11이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20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귀하의 번역 요일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나의 번역 요일에 만족한다. 나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일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58%가 나의 번역 요일은 낮은 편이다. 네, 34분 정도가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번역 요율은 낮은 편이다, 또는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인지. 네, 이렇게. 요 정도이고요. 네, 설문조사 문항은 제가 보여드린 거랑 같았고요. 2월 말에 설문조사가 이제 참여가 완료되고 제가 데이터를 다 모으면 좀더 보기 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보고서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 그래프 같은 거 넣어서 보기 쉽게 설명글 넣고 이제 이걸 참여해 주실 때 무기명으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이 참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2월 말 지나서 또는 2월 말쯤에 제가 아래 남겨놓은 링크, 제 홈페이지 첫 페이지 또는 프로즈닷컴에 제 프로필이 있어요. 그 프로필 들어가셔서 제일 상단에 이제 찾으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쪽에 들어오셔서 뭐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그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그렇게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만든 건 어느 단체나 어떤 곳에서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제 자발적으로 번역가님들과 같이 필요한 정보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서로 공유하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일 것 같아서 요 질문을 만들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번역 일을 하고 계신 여러 번역가 분들에게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프로즈닷컴에 가입하신 분 또는 네, 가입하신 그 번역가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참여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중복으로 메일을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메일을 한 분에게 분명히 보내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보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하는 게 죄송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 대신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알고 계신 한국어와 영어 이 언어를 사용하시는 번역가분 계시면 또는 그런 번역가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을 아신다면 이 링크를 꼭 공유를 해주셔서 최소한 100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좀 유익한 결과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019년 번역가 요율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